유아일이니 능히 구원이라. 우리 마음이 아직 여기까지 미치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걸 가지고 쓰고 읊조리고 하니까 그 복이 대단하죠. 이런 아주 마음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큰 이 허공처럼 큰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또 한번 쓰고 또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저런 마음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한 번만 하고 지나가도 그 복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마음 한 번 쓴 복이 아주 엄청 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겨서 삼성법을 설한 까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부 교조나 이불 신수는 어제 요염에 탐착 신골세니라. 이시 방편으로 위설 삼승하야 영재 중생으로 지 삼계곡해 하고 거기까지. 비록 다시 교조나 여러 가지로 가르쳐서나 가르치고 또 가르치나 그러나 신수하지 않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 가르친다고 중생들이 그 한마디에 다 믿고 받아들이면 뭐 포교하기 뭐 일도 아니고 중생 제도하기 일도 아니죠.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제 욕염에 욕심의 그 물들매 탐착심고라. 탐착이 함이 깊다. 깊은 까닭일생이라. 그렇습니다. 욕염이 뭡니까? 욕심 욕자 물들염자인데 아니 미설신이 육근이 전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거죠. 눈은 좋은 거 보려고 하고 뭐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이게 전부 그런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니 비설신이 이것이 색성향 위촉과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하고자 하는데 집착해 있죠. 참 거기에 탐착되어 있는 거라. 탐착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또 그게 업이 돼가지고요. 처음에는 딱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했는데 가져보니까 재밌으니까 필요치 않는 것도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필요치 않은 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업이 돼버려요. 업이 돼가지고 더 하고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전부 그래요. 여러분들 뭐 집에 쌓아놓고 있는 거 한 번씩 살펴보세요. 냉장고 속도 좋고 그다음에 뭐 벽장 안에도 좋고 뭐 옷장도 좋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 버릴라니 또 아깝고 2-3년 지나도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도 또 버리지는 못하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욕염이라. 갖고자 하는 애착, 물건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래서 이시 방편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편으로서 위하여 삼성을 설했다. 세 가지 가르침. 그래서 삼성을 모아서 일불성으로 돌아가게 한다. 회삼귀일. 법화경의 이제 근본 취지를 회삼귀일 그러거든요. 이 삼성을 모아가지고서 일불성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준의 가르침을 나중에는 결국은 불성, 모두가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에 귀열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수레라는 것도 결국 삼성을 말한 것이고, 그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지 삼계곡해 하고 삼계의 고통을 알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삼계. 우리가 산 이 세상은 결국은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돼서 결국은 고통 속에 빠지는 거지 다른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해준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말입니다. 수부 교조나 이불 신수라 참 우리들의 그 사정을 잘 알죠. 비록 다시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뭐 마음에 싹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차돌 물에 아무리 오랫동안 담궈놔도요 건지면 그냥 말라버려. 속에까지 물이 안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언젠가 이제 그 흙덩어리처럼 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물 속에서 싹 녹아버리는 그런 심성이 될 때가,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도 어느 정도 딱딱한 뭐 돌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제 그 돌이 산화가 돼가지고 물이 조금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예요. 또 폭우를 좀 많이 퍼부니까 뭐 그냥 그 비에 그 저기 저 돌이 흙처럼 부서져서 다 녹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근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으면은 늘 차돌로만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줄 먼저 쓰겠습니다. 수부 교조나 비록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치나 가르치는 사람도 그런데 뭐 배운 사람이야 더 말할 것 있나. 똑같아요. 수부 교조나 그래도 나는 한 가지 좀 기특한 점은 돈을 있는 대로 아끼지 않고 전부 복공양에 다 쓰는 거. 그거는 내가 생각해서 상당히 기특한 일이다. 상당히 기특한 일이요. 그 한 번씩 그 저기 저 몇 박스씩 막 그 들어올 때요. 천만 원씩도 나가고 2천만 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또 버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여기 저 우리 회비 내고 그 참 복공량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복공량 뭐 인연 따라서 뭐 5천 원에서부터 아래 또 울산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한 달에 5천 원씩 내가 내겠다고 그 약속하러 왔더라. 일부러 안 와도 되는데. 또 뭐 만 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많은 경우는 10만 원씩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번 돈은 그동안 책 쓴 게 요즘 뭐 황금까지 나와가지고 책이 뭐 100권이 넘거든요. 내가 저술한 책이, 번역하고 저술하고 한 책이. 거기에 인쇄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가 인쇄야. 만 원짜리 책을 하나 찍어내면 그 천 원은 내 거야. 상당하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유명한 소설가들 뭐, 무슨 저기 저, 이문열 씨 같은 사람들, 개인 이름 돼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 삼국지 같은 거 번역해서 백만 부 팔리고 막 그러거든. 아리랑 태백산맥 같은 것도 백만 부씩 막 팔리거든. 그 완전 부자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소설가지만 부자가 되는 거라. 그 인쇄만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지금 거의 100권에서 불교책은 많이 안 팔려요. 거의 안 팔립니다. 근데 내 책만은 그래도 뭐 2세, 3세 막 찍고 그래요. 내 책만. 왜냐하면 경전이고 어록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교재가 되고 두고두고 읽을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인쇄가 상당한데 오늘 여기 저 세금 추징이 뭐 나왔는데 상당히 그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저 회원님 남편이 그거 지금 가서 수속 밟고 해가지고 뭐 돌려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로 세금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저기 출판하면 그런 게 또 따라오거든요. 전부 신고가 다 되니까. 그럼 그거 전부 다 복공량에 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주는 거라. 그러니까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럼 그게 전혀 겁을 안 낸다니까, 내가. 그거 하나만 해도 아주 보통 기특한 게 아니라. 박수 받자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다른 거는 하나도 고쳐진 게 없어, 솔직하게 내가. 성질 잘 내고, 옹졸하고, 마음 좁고, 뭐, 남 잘못한 거 못, 꼬라지 못 봐주고, 막, 그거는 하나도 안 고쳐진 것 같은데, 그 돈은 그렇게 복응해 하는데 안 아낀다니까. 그것만 해도 아주 보통 저 기특한 일이 아닌 거라. 그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냥 길을 쓰고 살잖아, 우리가. 근데 그거, 겁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김해에서 이제 가야 불교 문화 축제를 해요. 거기 한 7억 싣고 가기로 약속해놨어. 한 7억 몇천만 원어치를 여기 지금 잔뜩 많이 찍어다 놨어.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찍어다 놨고 또 거기서 찍어가지고 바로 7억으로 실어 주기로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그랬어요. 그래 그것만 해도 어지간히 수양이 됐는가? 그래 뭐 내 한번 뭐 살다 죽어버리면 그뿐이니까 더 이상 뭐 걱정할 거리는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이 다 어디 그런가? 혼자 산다고 꼭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단하죠. 그냥 농담입니다. 그냥 수부 교조나 이불 신수는 수부 교조나 전부 여러분들 덕택인데 내가 뭐 생업이 있네. 그러고 보니 글 쓴 거. 이불 신수는 100권 이상 저술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직도 인쇄가 살아있고 죽은 게 몇 가지 안 될 정도고 거의 다 뭐 100% 살아있는 택이지. 많이는 안 나오도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불 신수는 어제 용락에 어제 요겸에 탐착 신고 일생이라
이 시 방편으로 이슬 삼성하야 영계 중생으로 지삼계국회하고 그 다음에 또 두 줄 읽겠습니다. 계시 연설 출세간도 얻은 시 제자 등이 약심 결정하면 구족 3명과 급 육신통하여 유득 연각과 불태 보살하리라 그랬어요. 삼성법을 설한 까닭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삼성을 방편으로 삼성을 설하게 됐다. 전부 방편입니다. 불교에는 방편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계시 연설 출세간도를 출세간 세간을 벗어나는 도를 계시해서 열어서 연설하거든. 출세간이라고 해서 뭐 세상을 뭐 등지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연꽃이 진흙탕에서 뿌리를 받고 피지만은 연꽃은 깨끗한 그런 그 향기와 그 아름다운 꽃 모양을 보이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되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 이 모든 자식들이 약심 결정하면 만약 마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딱 굳게 결정을 할 것 같으면은 구족 3명과 6통, 3명 6통을 구족한다 그랬어요. 3명 6통은 이제 육신통을 이제 또 세 가지만 말할 때는 3명 그래요. 무슨 뭐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타심통. 누진통. 누진통은 이제 번뇌가 다 한 거. 그게 제일 아주 어려운 건데, 그런 등등, 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각이나 연각의 경지, 그러니까 이제 성문보다는 높은 게 연각이에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불태보살은 이제 초보 보살로서, 퇴전하지 아니한 보살을 얻음이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삼명육통을 구족해가지고 연각도 얻게 되고 불태보살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어떤 그 수준의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세속에서 살면서 뭐 이런 경지까지는 상당히 높은 경지라서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경지가 있고
또 과거에는 수많은 이제 그 스님들이나 도 닦는 사람들이 성속을 막론하고 이런 경지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궁극에는 바로 사람이 부처님이다. 요 그다음에 일불성을 사람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일불성이 사람이 본래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법화경을 설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 연설 이제 쓰시겠습니다. 계시 연설 출세간도 얻은 이것을 출세간도든 세간을 벗어나는 길 이를 연설하거든 시 제자 등이 이 모든 자식들이 역심 결정하면 구족 3명과 그 육신 통하여 유독 연각과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연각 그러죠. 인연의 도리 하나만 깨달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퇴보살, 물러서지 않는 보살. 불교 공부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성질 안 고쳐진다고 물러서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성질 참 잘 안 고쳐져요. 아이고, 내 불교 그렇게 수심 믿는데 왜 성질이 안 고쳐지노? 에이, 불교 그만 믿으란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성질 안 고쳐져도 계속 끊임없이 하여튼 뭐, 누가 이기나 하고, 정진해야 돼요. 예. 그게 불태보살이라. 예. 그, 저희 경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달라지는 면이 또 있다니까, 조금씩이라도. 불태보살 하리라. 그 다음에 일불성을 설하고, 오직 불지해. 여기 이제 두 줄 같이 일불성을 설함 했는데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여 사리불아 아위 중생하야 2차 비유로 설 일불성하노니 여등 양능 신수시어하면 일체 계당 성덕 불도하리라. 이 정도는 이제 해석이 되죠? 읽으니까. 에? 해석이 좀 되죠? 예 소리가 좀 나오네. 이 정도는 글도 크게 까다롭지 않고 해서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것 가지고도 좀 짐작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 사리불아, 그대 사리불이여, 아위 중생하야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2차 비유로, 이 비유로서 무슨 비유죠? 화택 비유. 그래요. 화택 비유. 여기서는 이제 화택 비유입니다. 화택에 들어가서 불난 집에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 것을 유혹해 낼 때 세 가지 수레 가지고, 있지도 않는 세 가지 수레를 가지고 유혹해 내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수레 말고 아주 좋은 수레를 하나씩 다 줬잖아요. 그게 이제 일불성인 거야. 세 가지 수레, 있지도 않는 세 가지 수레라고 하는 것은 성문영각 보살, 그걸 말하는 것이고, 모두가 부처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본래부터 부처다 하면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방편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2차 비유로서 설 일불성 하노니, 일불성을 말하노니 모두가 부처님이다. 본래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하노니,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설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수레하고 대배구가 끄는 큰 수레, 대거. 그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큰 수레는 일불성이고 세 가지 수레는 삼성이고 그래요. 여등이 양능, 그대들이 만약 능히 이 말을 신수 받아 믿고 받아들이면, 신수 시어하면, 시어라는 게 뭐예요? 일불성, 회상귀일, 일불성과 삼성 이야기, 그것을 그 이치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일체 계당 덕성 불도하리라. 모두가 다, 일체가 다 마땅히 불도를 덕성하리라. 불도가 뭐예요?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게 불도예요. 부처의 길. 모든 사람이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 부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불도. 이것을 덕성, 성덕 이루어서 얻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글로는, 경문의 글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불성을 그래서 설한다. 법화경의 그 중요한 취지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여 사리불아, 그대 사리불이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거기다 이제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 차원을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의 본성은 참마음, 진여불성,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하야 2차 비유로 서울 일불상 하느니 여동 양릉 그대들이 만약 능히 양릉 신수시여 하면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믿죠? 에이, 제가 뭐 부처님이겠습니까 하고 겸손한다고 하죠 또.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신수시하면 일체 계당 모든 사람들이 일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다. 왜 사람이 부처님이고 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고 여기 저 이번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을 저 밑에다가 여러 박스 찍어다 놨거든요. 어제 실었다 놨는데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그 책을 가져가서 한 100번쯤 읽으십시오. 아직 책이 작아요. 거기에 법화경을 많이 인용했고 환경도 인용했고 선사들의 선법문도 인용을 했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사람들은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어. 불성,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걸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참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에서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깨어나는 것도 우리 그 진여불성 부처의 성품이 아니면 깨어날 수가 없고 세수하러 갔는데도 진여불성 부처의 성품이 가자고 해서 가서 세수했고
아침을 짓고 아침을 식사를 하고 하는 것도 전부 진여불성의 그 작용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여기 공부하러 온 것도 전부 진여불성이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순간도 진여불성 없이는 우리가 꼼짝도 못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뭐 좋다 나쁘다도 전혀 분별도 못하고 아는 사람 봐도 아는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거 전부 분별할 줄 알고 알 줄 알고 올 줄 알고 갈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하는 게 전부 진여불성 부처의 성품이 들어서 한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부처의 성품 빼놓고는 꼼짝달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부 진여불성이 들어서 이제 말하는 소리 듣고 말하고 여기 글씨 한자 쓰고 하는 게 전부 진여불성이 하는 일이라. 그거 보고 이제 당신은 부처님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값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비유를 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김장을 담궜다. 소금도 만지고, 깨도 만지고, 잣도 만지고, 고춧가루도 만지고, 무도 만지고, 베이스도 만지고, 양념도 하고, 뭐, 운반도 하고 했는데 하루 종일 우리 손은 뭘 만졌다? 고무장갑 만질 거예요. 고무장갑 만질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웃고 글씨 쓰고 하는 게 전부 뭐가 한다? 진여불성이 하는 거예요. 진여불성이 들어서 한 겁니다. 진여불성 그러니까 용성이에요. 활용해. 써.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이미 쓰고 있어. 보고 견성. 보는 것은 이미 끝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작용을 해. 활용을 해. 불성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글씨 쓰고 하는 게 전부 불성이 들어서 불성이 활용해서 불성을 활용해서 하는 일이지 불성 활용 안 하고는 꼼짝달싹 못해. 지금 시간 돼서 뭐 일어날 줄 알고 하는 게 전부 불성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불성을 활용해서. 어찌 부처라고 안 할 수 있어요? 그 위치를 알고 어찌 부처라고 안 할 수 있냐고. 비유컨대 하루 종일 고무장갑 끼고 뭘 만지면 하루 종일 고무장갑 만졌듯이 우리가 뭘 보고 듣고 하는 게 전 불성이 작용해서 불성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착하다고 해서 부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든 안 착하든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부처 사람을 보고 부처라고 하는 그 차원은 사람을 보고 부처라고 하는 차원은 착하다 안 착하다 수행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성기를 낸다 안 낸다 이거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부 성기를 내든지 뭐 사양을 하든지 겸손을 하든지 이미 예지가 있어서 사람이 똑바로 제대로 인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부 진여불성이 들어서 모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부처다고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아주 가나 오나 아주 크고 주장하는 바이고 사람이 부처입니다 하는 책도 냈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도 냈고 저희 저기 염화실 카페 주된 그 정신 인불 사상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하는 그 사상을 펴는데 그 증거를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 증거를 다 갖다 들여대 놨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책은 작지만 아주 요긴한 이야기를 거기다 다 표현해 놨습니다. 심지어 저기 불구사 다부탑까지도 이끌어다가 이야기를 했고, 화엄경, 법화경, 저기 선시, 또 성철스님 법문까지 다 갖다가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한 번 더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가지면은 불자로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인과 법칙을 잘 알아가지고 인과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한 무기예요. 이것도 어느 종교에서도 크게 주장하지 못하는 아주 큰 무기고 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은 이 진여불성의 이치
참마음의 이치 이거 가지고 잘 알아서 우리가 믿고 또 남에게 설명하면 그게 최고 가는 무기입니다. 그게 우리 불교의 생명이 참생명이고 우리들의 참생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 법화경 좋아하고 또 법화경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인불사상을 자꾸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